덥죠. 아, 저도 막 아까 엿 자르면서 더워 뒤지고 오늘 까지만 하고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엿 자르는 것도 힘들고요. 돈 벌어먹고 사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때려치려고 예,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디 세상에 고맙습니다. 멋져요. 어머 세상에 저렇게 세련된 언니들이 석칠이품바님 카페에는 많이 계신가 봐요. 어우 세상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또 작은 거인 팬분들 언니는요, 굉장히, 작은 거인 윤정 단장님하고 식구들을, 아, 그렇지, 뭐, 이걸 또 달라고 또 그런 말 하는 건 아닌데, 또. 가만있어 봐, 이거, 단장님 이거 괜찮네. 둘을 붙여놓으니까 이쪽 나오고 저쪽 나오고 괜찮다, 이거. 그려. 노래는 뭔 노래요, 그냥. 싸움이나 붙여가지고. 어떻게. 아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우리 덕질품바님은 저하고도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인연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예전에 전에 있던 팀부터 제가 처음 언양에서 뵙고 이야 저런 분이 있구나. 그때 제가 굉장히 호감을 가졌었어요. 진짜요. 예. 막 남자로도 그때는 눈이 뼈나봐요. 막 남자로도 엄청 멋있어 보이고요. 막 좋아갖고 막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너무 멋있으시고 공연자로서도 최고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근데 다시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했어요. 너무 반가워하고 진짜 선배님도 한참 선배님이시지만 제가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가 여기 저희 바닷가 대진 해수욕장에 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덕질이 품바님께 좀 많은 것도 공수 좀 받고 배우고 그래서 제가 아직 저는 새싹이니까 늙은 새싹이니까 우리 덕질이 품바님께 대선배님께 선배님께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가르쳐 주시는 성격이시라 되게 자상하시고요. 네, 잘 일러주세요. 네, 못하면 가끔 때리기도 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운 많이 빼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왜냐면 사실은 제가 요번부터는 여러 가지를 다른 공연을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갖고 소품도 지금 많이 갖고 오고 갖다 놨는데 오늘은 손님들께 그냥 너무 뒤에서 많이들 기다리시니까 그냥 나는 누굽니다 라고 소개만 하고 들어와라. 뒤에 줄줄이 할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게 장고서부터 뭐 진도복서부터 많은데 오늘은 하지 않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즐겁게 노래 몇 소절만 신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분만 빨리 나오셔야 된다고 재촉하시니까 제가 또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골고루 선을 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두 곡 엮어서 그지밥 잘 아는 노래로 할게요. 예, 그지밥하고 정이나 주지 말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연령대 있으신 분들 하나는 우리 젊고 멋진 언니 아들 그렇게 겨냥해가지고 두 곡 묶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차렷 저도 목구멍 푸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파가지고 거의 한 달 만에 나왔더니 처음 마이크 잡았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잘 될랑가 몰라도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즐겁게 모셔드릴 품바 춘향입니다. 차렷 이쁘게 대국박수 경례.
옛날에는 어머 이렇게 감사합니다. 박스 많이 주셨나봐요 어저께. 이분이 박스 주소 갖고 이런 거 주시고 와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 어저께 병 많이 팔으셨어요? 이분은 병 주소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고요. 우리 저기 작은 거인 여기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셔요. 박스 줍고 병 줍고 저 인형 눈깔 붙이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번 돈을 다 우리 갖다 바쳐요. 예. 그래갖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아시죠? 우리 엄마도 표정이 너무 진지해갖고 웃점 좋네. 저 박스 주셔갖고 저 돈을 저기를 주다니 막 이런 얼굴이요. 엄마 농담이에요? 각설이들이 하는 말은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춘향이 시집 네 번 간 것도 다 저 뻥이야 뻥. 알았죠? 맞아요. 네 번 갔어요. 뭐 그러다 또 뭘 언니 또 그 진짜냐고 물어보고 막 땡글땡글 막 나를 쳐다보네. 뭐 요즘 그게 뭐 언니 뭐 저기 흉이에요? 내 친구는 8번 갔어요. 8번. 나는 걔 절반밖에 안 갔다니까. 그리고 걔는 한 번을 오래 살았어. 근데 나는 짧아. 갔다가 막 1년도 못 살고 오고 이래갖고 4번 갔기 때문에 난 괜찮네. 난 아직 저기 처녀나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요번에 큰맘 먹고 재작년에 4번째 한번 시집 또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실증 날 때 됐어요. 실증 날 때. 예? 아 그래요? 나 이제 막 언니 실증 날라 그래요. 그래갖고 저기 올 말쯤에 바꿔치려고 그러는데 5번째로. 아 그래요? 근데 나 지금 찾고 있어요. 멋진 남자가 누군가. 그래갖고 나 여기 대진에 와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얼굴은 안 봐요 제가. 얼굴은 안 보고 키는 그냥 보통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격 그냥 여자만 안 때리고 밥상 차려주면 밥상이 이게 뭐야 씨 막 이러고 집어차지만 않으면 돼. 성격은 짱구님이네. 네. 짱구님. 괜찮긴 괜찮은데, 예,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예, 체력이 별로 안 좋다 그런 것 같아갖고, 나를 감당할 수 있었던, 어우, 폼은 좋은데, 그죠? 예. 아, 그러죠? 어디 갔다 왔죠? 이분 어디 가서 막 춤추는 거, 막 춤추는 거 찍혀갖고, 우리 팀에서, 퇴출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분이 지금. 어디 XXX에 가가지고, 막 난리 브루스를 하는 거 찍혀갖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 저 큰일 났어요. 이분 이제 무가지가 달랑달랑 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잘생긴 거는 소용없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5번째 갈라 그랬는데 조건은 한 가지 있어요. 돈은 사실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58년 개띠 64입니다 지금. 예, 그래갖고 이 늙음하게 내가 시집가 갖고 5번째 또 가갖고 무슨 뭐 할아버지 똥수만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조금 건물 한 3채 정도, 한 3, 4층짜리 3채 정도 있으면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명은 좀 짧아야 됩니다. 명은 좀 짧은 사람으로다가 있으면 제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우리 동네에 괜찮은 남자가 있더라. 한번 만나보려면 연락 줘라고 이제 번호를 그쪽 언니 내가 알려드릴게. 010 딴 사람은 지금 안 들리니까 언니는 빨리 적어. 010-18-18-19-19 골로 18-18-19-19로 해가지고 춘향아 나이는 몇이고 건물 두 채 있더라 이렇게 해갖고 명 짧더라 골고 꾼다 그래갖고 알려주셔. 예, 그러면 내가 바로 가서 만나볼 테니까. 우리 언니들이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예, 여기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다른 지방은 막 엄청 많이 신청하거든요. 그지들을 엄청 부려먹어요. 야 이것도 해봐라 목구녕 아파 죽겠는데 지 목구녕 아니라고 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 막 이러는데 여기는 오늘 첫날이라 얌전들을 빼시는 건지 아니면 각설이 마당을 잘 못 보셔가지고 못 보진 않았을 건데 여기 대진이며 고래불 이런데 각설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건데 막 노래도 신청하고 그러면 예 좋을 건데 아 여기 네 뭐 해달라고요 언니? 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그거 뒤지기 길어요. 그래갖고 근데 할래요. 왜냐면 내 딴 분은 안 해드리는데 제가 이 두 분은 제가 특별히 좀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저 이거 가비뼈 나갈 때 있으셨죠? 예. 그래갖고 저 가비뼈 이거 부러졌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모르 파티, 예. 아모르 파티, 그 다음에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하나 더 붙고서 가죠 뭐. 저는 오늘 아직 갈비뼈가 붙다가 말아갔고요. 아까 여기 나한테 치는데 제가 승질이 또 급해갖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진통제를 먹고 나왔거든요. 근데 또 했더니 지금 저기 봐 여기가 지금 욱신욱신 거려갖고 나 오늘 붙잡으면 안 치나요. 안 치고 본격적인 게임은 내일부터 할래요. 내일부터 매는 창고부터 진도구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노래 몇 소절 방댕이 흔드는 걸 몇 소절만 하고 들어갑니다. 세 곡 아모르 파티 그 다음에 오라버니 하나 또 뭐 할까요? 네? 네? 뭐래요? 당신은 1번. 당신은 1번이요? 죄송해요. 제가 당신은 8번은 아는데 당신이 1번을 몰라요. 아, 8번까지는 외웠는데 1번이 요즘 새로 나온 그걸 몰라요. 네, 한번 생각해보고 기셔야 제가 해드리라니까. 왜냐면 저렇게 매너있게 잘생기신 분들이 노래를 그냥 시키지는 내가 아까 보릿고개요. 뭔 고개는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거 안 주고 스타일은 딱 내 스타일인데 시간 좀 있으세요? 오빠 시간 있으시냐고요? 아 저기 언니시구나. 어이구 나는 대가리 쥐뜯길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언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해요. 다섯 번째 달라고 찾고 있어갖고. 네, 그래갖고요. 네, 서방님이 멋지신 분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러면 보릿고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의 있는 집구석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의 있게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배운 대로 예의 있게 고객님들한테 오늘 잘 보여야 되니까 젖받치고 경례.
할까요? 울어라 열풍하고 찔리꽃하고 연속으로 울어라 열풍아 찔리꽃하고요. 네 알겠어요. 원래 그렇게 두 곡 하면 15만원인데 5만원 할인해갖고요. 아이고 소리 끝나고 남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뭐 개뿔도 하는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느라고. 근데 그쪽은 그냥 웃지만 말고 이런 것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 그래요. 학교에서 왜 가르쳐 주잖아요. 그지 새끼들 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방댕이 흔들면 10,000원짜리 하나씩 꼽아줘라 그러고 24페이지에 나오거든. 그딴 것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아, 뒤에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울어라 열풍아. 그러면 장구 쳐야겠다.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고 장구 치고 치면서 연속 찔레꽃 울어라 열풍아 그리고 여자의 일생 이렇게 세 곡 묶어가지고 세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고요. 디스코는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게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예, 장구 치면서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또 그렇게 서위 없이 이거 돌려야 돼서 제가 빠져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됐습니다. 여보래요 여보. 자. 예 알겠습니다. 뒤로 가면 또 자빠지죠. 자빠지면 요번에 대금파 깨지죠. 그래요? 알겠어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세트할 때 이렇게 늦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금파 터져요. 시간이 이렇게 안 줘요. 대금파 터져. 궁채 때리고 막 그래요. 자, 열채하고 궁채가 제가 어디 갔을까요? 자, 이해하세요.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우리가 계속 놀리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저희는 이러면서 친해져요. 그래갖고.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아!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줘요. 아니,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메들리 할 때 이 두 곡을 원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데다가 그걸 제가 그렇게 불렀을 때 이제 아무래도 가슴에 와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팬이 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지금 옆구리가 좀 터져 나가려고 그래요. 예. 또 가서 약을 한 번 가리 먹고 털어놓고 내일은 이제 심전 저기 심기일전 해가지고 매고 치는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좀 그냥 어차피 지금 뭐 느린 노래 불러봤자 지구석 다 토끼기 바쁘고 그러니까 엿들은 다 사셨어요. 근데 아니요 안 샀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입장료도 없고요 출연료도 없어요. 백날 여기서 옷 벗고 스트립쇼 해봤자 누가 만원짜리 안 줍니다. 우리가 알아서 여팔 안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갖고 여다가 돌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3,000원 있어도 살 없어도 살지요. 여다가에 3,000원 두 개는 5,000원 나는 이거 사 때려죽여도 엿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량 국내 쌀로 만든 누룽지가 있어요. 그 마트에서 그만큼 주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6천 얼마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큰 봉다리 하나에 5천원. 예, 저희는 그거 과자로도 왕자왕자 고소해서 먹고요. 아침에 한 끼 대신으로 끓여서도 드시면 좋습니다. 국내 쌀이에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중국산 아닙니다. 그래서 엿이나 누룽지 한 번만 부탁드리고 아까 샀네 이따 샀네 이거 사 나는 틀리네 난 당이 있네 곧단 소리 마시고 그래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씩 받아준다 하고 사주시면 감사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맛있어서 사드시는 분 어디 갔어요? 땀 흘리
다니면서 열심히 함께 마음 짠하니까 하나씩 팔아주시는 거지.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 옆에서 춤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팔아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바로 내 남자. 아, 아니다. 사나이 눈물 남자 시리즈. 남자 시리즈 하나 가고 저는 이제 퇴장할 준비 하려니까 남자 시리즈 거기에 해놓은 거 그리고 디스코 눌러주시고 속도 좀 느린 것 같으면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셔도 괜찮은데 맞을 거예요. 얼추. 예,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여기 여러분들 춤추고 싶으신 분들 그려요. 내일은 저기 뭐야 청와대에서 오기 때문에 내일은 춤 못 추세요. 예, 오늘 실컷 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우리가 아직 테스트가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
힘들어서 제가 무대 못 걷네요. 아우 정말. 아우.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움이 좀 있는 각설이거든요. 엄마들 보시기에 저는 다른 각설이보다 조금 고급스럽지 않아요? 네. 어, 맞대 엄마가. 어. 그래갖고 주변에서들 야 춘향아 너는 뭐든 할 짓이 없어서 빨짱하게 생겨갖고 얼굴 반도로름 해갖고 어, 각설이를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엄마 나는 뭘 하면 어울리겠어요? 그랬더니 야 춘향아 너는 많이 배웠은 게 너는 영어 고등학교 영어 교사나 어, 유치원 선생님 같은 거 하면 참 어울리겠다 그러셔요. 근데 사실 제가 배우기도 좀 다른 각설이에 비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길로 접어든 지 얼마 안 됐고 어, 전문직에 있었어요. 제가 예. 딴 분들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거 하시고 그랬는데 어, 저는 그냥 어, 나름 제가 전문으로 하던 뭐 했냐면 제가 어, 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안 하고 저기 우도에 가면 섬 있지요? 예, 우도에 가는 거 청춘 가방이라고 해서 그래서 커피 전문 배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문직이에요. 커피 전문 배달. 예. 그래갖고 전문직 하다가 아우 그냥 티켓 나가고 그런 게 그렇게 힘들어갖고 때려치고 그냥 각설이 하면 돈 많이 번다길래 시작했는데 아우 지랄하고 이거 때려쳐야 되는가 봐요.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번호로다가 잘생기고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있거든요. 010 18, 18, 19, 19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새벽에 우리가 일이 2시 반에 끝나요. 어, 제가 거기서 다시 꽃단장하고 나가려니까 시집 어, 한번 타봐야 겠어 힘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겨주시고 하니까 어, 마지막 한 곡 더 올리고 들어가려는데 오늘 다 못 보여드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있어야 내일 또 어머 오늘 춘향이가 목구녕도 안 풀려갖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더라. 한 달 만에 나와갖고 아파갖고 근데 내일 되면 뭐 이것저것 보여준다는데 내일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혼자만 오지마. 응. 옆집 영숙이 엄마 뒷집 어, 철수 아버지 손에 손을 맞잡고 손에 손 잡고 미야도 이거 하면서 예, 그러면서 어, 바로 여기로 오지 마시고 어, 농협이나 가까운 새마을 금고에 들리셔갖고 거지 짓고서 올 때는 얼마를 찾아갖고 와라 기본적으로 만원 그래서 언니 100만원인데 전 재산이에요. 어, 15,000원은 기본적으로 찾아갖고 와야 돼. 여기는 카드 안 받아요. 왜? 우리는 거지니까 사업자 신고를 못 내요. 전부 다 신용불량자들이라. 그러니까 현금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15,000원 입장료 입었습니다. 그래갖고 5,000원은 엿사 먹고 10,000원은 춘향이 팁 주고 그러면 춘향이가 오늘 내 맘에 들게 안 했다 그러면은 10,000원은 물건 사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생 뭐 볼 거 없어요? 15,000원 여기서 애끼고 가다가 쪼끼 가다가 뚝 떨어뜨리고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거보다 아 거지 적선한 게 복받어. 헐 복받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또 신나는 노래 한 곡 하기 전에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왜요? 지금 내가 분위기를 봤을 때 말이야 지금 반을 쫙쫙 해갖고 여기는 기분이 엄청 좋은데 여기는 지금 지구 속에 우한들이 지금 껴가지고 별로 안 좋다며 지금 이 분위기에서 뭘 팔면 지금 큰일 나요. 동네 소음 퍼지면 책임질 거요? 안 질 거지. 그러니까 오늘 안 팔겠습니다. 어, 잘했죠? 네. 오랜만이에요. 저 아시죠? 알아요? 몰라. 모르는구나. 아유, 이제, 4년 만에 이제 왔네, 이제. 그때 왔을 때는 이제 여자분장하고 대가리 꽃 달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딱 분위기가 오늘 너무 좋아요. 우리 덕질이 팬클럽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의 팬클럽 여러분들은 오늘 소수만하고, 예. 네. 우리가 오늘은 저기 아홉 분이 저기 돌아가신 분들이 저기 하와로 대신 오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그럼 우리 춘향이 동방님 하고 오늘 이제 나는 마지막에 나올래요. 제일 마지막 왜냐면 이제 나는 맨 마지막에 나왔고 조동이를 살짝 가다가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 오늘 이제 그 우리 아 우리 그 용희 누나하고 우리 윤정이 이렇게 준비하고 보이고 딱 다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갈 때쯤에 내가 나올게요. 정리하러 알았죠? 예 네, 그리고 한 곡 더 부르세요. 근데 뭐래요? 저기 나가갖고 내가 계속 꾸덕만 했는데 안 그러면 혼나거든. 우리 저기 한입만님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뭔 얘기인 좀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한입만님. 예. 그러니까 저기 한 곡 더 하고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면 마지막 한 곡은 뭘로 할까요? 하고 싶은데 배고파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건 팔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물건을 팔아 우리도 먹고 살거든요. 사실 그래요. 누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전기세 내고 여관에 지금 한 명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여관비 미리 못 줘갖고 그러니까 그 여관비를 벌으려고 그랬는데 또 저렇게 팔지 말라고 하시니까 대빵이 팔지 말라 하니까 팔지도 못하겠고 알았어요. 이따가 저거 끝나면 12시 반에 내가 저기 영해터미널로 몸팔러 갈게요. 그거라도 어디 같이 가요. 단장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마음과 뜻이 있으신 분들 남성분들은요 저기 영해 터미널로 우리가 12시 반에 끝나니까 1시까지 나와서 순번 기다려서 쭉 줄 서 계시면 되겠어요. 값도 싸요. 저는 그냥 좀 전문직에 있었기 때문에 테크닉이 좀 있어서 25,000원. 예. 우리 단장님은 이제 보기 드문 케이스죠. 절대 앙증맞고 깜찍하고 손에 넣어도 안 아플만한 저런 아가씨 같은 저런 인형이 없습니다. 에? 그래서 조금 비싸요. 에, 우리 단장님은 조금 사실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아. 어차피 못 파는데 우리들이. 제가 25,000원 우리 단장님이 27,000원. 그래갖고 좀 비싸게 받더라고 나보다. 그리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영해터미널로 1시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그렇게라도 여관비 내야지 뭐. 우리 뭐 이쪽에 이쪽으로 원해 반응이 좋으시고 여기 이분들은요 내가 그냥 손짓만 하나 탁 해놓고 막 까르르 웃어. 왜냐면 이분들은 그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 너그럽게 받아주실 분들. 예, 손짓 한번 해볼까? 거짓말 아니요. 이분들은 네가 아무리 못하고 진짜 지지리 군상을 떨어도 내가 너를 이쁜 마음으로 봐주겠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호응을 해줘. 볼래요? 자, 손짓 하나만 그냥 박수 막 치면서 함성 지른다. 여기는 일이야. 여 마음이 보통 넓은 사람들이 아니여. 여기도 할지도 몰라. 한번 해볼까? 우리 대안부터 대진에 두고지 말죠. 아우 진짜. 예, 우리 엄마 아버지들 첫날이라 그러지요. 원래 첫날에는 쑥스러워요. 첫날 밤에 쑥스럽듯이 나간 손만 잡고 애생났네. 그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래요. 물어본 내가 죄지. 자, 뭐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한 곡. 제일 자신 있는 거 해. 저희 다 자신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잘 모르실 거들랑 그 유튜브 댓글 한번 보세요. 나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거 갑시다. 그냥 그 우리 언니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나 신나는 노래 한 번만 여기서 한 번만 그래 한 번만 갑시다. 엄마 신곡이에요. 요즘 나오는 노래예요. 내일은 내가 엄마들 입맛에 맞춰서 돼지향고 비내리는 호남선 이딴 것도 하네. 그러니까 애기 얻고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도 할라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참으세요. 한 번만 마지막 곡 올려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품바 춘향이었고요. 저는 습기다시 제 뒤에 나오시는 분들은 메인 메뉴 엑기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뜨지 마시고 자 노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셨네요. 대기 같이 오신가 봐요. 어떻게 보니까 떨어질 보니까 지갑 안 갖고 오셨을 것 같고 어떻게 자 노래 주세요.
하는데 인제 목구멍이 풀리네. 아유 기다려봐. 애껴놨다가 내일 초반에 지금 제가 목이 안 풀려갖고 노래를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준현이 언제는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저쪽 보고 하지 말아 주시더라고. 저쪽 보고 오늘 목이 이제 풀려갖고요. 풀려갖고 내일은 신나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품바 춘향이었고요. 제 뒤로 이제 말 안 할라요.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나왔고 내가 쪽팔려가지고 자 그러면 누가 나와요? 꼭 내 뒤에 저렇게 나오더라. 아우 진짜 인기가 만발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쇠가 만발이 빠져라 해놔도 아우 저분이 나왔구나. 나는 그냥 아우 진짜 개밥에 도토리요. 너무 잘해갖고 다음은 유튜브라든가 TV 방송 인간극장 여러분들 나오신 분?